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주제는 나이 얘기입니다. 예전에 두번 절차 밟았지만 저는 신에 대해서 신의 느낌을 감흥 자체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태 방송에 나오는 선생님들 저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다고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점사는 다시 안 본다고 했던 사람인데 또 한번 유튜브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는 그 순간, 그 많은 선생님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딱한 분한테 꽂혀갖고, 아, 딱 이분이다 하고 제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찾은 순간부터, 아, 인연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분을 제가 신어머니를 모시고, 신선생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어머니 가는 길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왜 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억울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저와 같이 똑같은 이런 현상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제자분들, 1년 동안 어머니와 같이 구청에 들어가서 보는 제갓집들, 저와 똑같이 겪은 사람들도 많고, 아직도 이렇게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나와 같이 이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직 무지 많구나. 1년 넘게 어머니한테 배워오고, 보고 듣고 느끼는 점인데,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본인 신명이 아니다 싶으면, 그 구판이 아깝지 않고, 거기에 억지로 짜맞추지 말고, 그 선생님 따라서 무조건 본인 느끼지도 못하는 거 억지로 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해주는 사람 없었고, 몰랐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뿐인데, 따라서 한 번쯤 좀 생각해 주시고, 본인 인생길, 본인 길잘 선택해서 고민하고 갔으면, 신의 길인 지금 어떤 집 가든지 어떤 무속인 집 가든지 사람들 보편적으로 하면 너는 신기가 많다. 신 받아야 된다. 너신안 받으면 자식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자 길안 가도 되는 분들 많이 이길 가게 되고 업으로 가셔도 되고 알고 성교 가도 되는 분들도 막무가내 신 제자 길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신사숙고하고 본인 신명에서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 드립니다. 저희 신어머니처럼 사람들 병 치유해주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픔을 긁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제대로 진정한 무속인 돼서 사람들 헤매지 않고 고통 없이 그런 길 만들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